부산 팬들께서 뭔 헛소리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답글에 거의 헛소리가 달립니다. 달리는데 근데 차우찬 안 좋고 방망이 계속 안 좋고 김현수 탄세 안 좋고 조셉 허리 안 좋고 성관 안 좋고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 크보 핵 인싸 시간입니다. 오늘도 야구부장 박지호 부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 야구기자 나유리입니다. 오늘은 LG에 대해서 먼저 얘기 좀 해볼까 해요. LG 트윈스가 좀 올해 다소 기복이 있는 모습입니다. 4월에는 월간 승률 2위로 이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섰었는데, 5월에는 지금 현재까지 승률이 9승 13패, 전체 9위입니다. 유독 좀 타선이 안 터지면서 답답한 모습인데, 아, 이러다 LG 올해도 우승과는 거리가 좀 멀어지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아, 들어요. 좀 불안한 게 작년에 말입니다. 8연승하고 난 다음에 8연패했잖아요, LG가. 사실 이게 트라우마처럼, 작년 LG가 트라우마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8연승 뒤에 8연패. 또 하나는 두산에 거의 전패를 할 뻔했죠. 1승. 제일 마지막 경기에 차우찬 선수가 잘 던져서 딱 유일한 1승을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두산 상대로 1승 15패를 했는데, 그 트라우마, 그두개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과연 저도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LG는 언제쯤 우승할 것 같느냐? 물론 뭐 그전에 롯데는 언제쯤 우승할 것 같느냐? 이렇게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네. 많으십니다만, 과연 LG는 언제쯤 우승할 것 같느냐? 이 유광 점퍼를 뭐 가을에는 또 판매가 많이 되고, 또 한여름에 그죠? 입고, 그 삼복도에 그걸 입고 또 응원하신 그런 팬심도 저희가 이제 보기도 했습니다만, 94년 이제 우승 이후로 25년이 흘렀는데요. 제일 마지막 우승이 94년이었죠. 94년에 그 당시에 이제 뭐 지금은 다 해설위원도 하고 코치도 하고 계시지만 뭐 서용빈 또뭐 유재현, 김재현 그죠? 예, 이 신인 3인방 굉장히 3인방이라면 좀안 좋은 의미입니다만 삼총사 굉장히 뭐그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94년이면 정말 오래됐는데, 그때 뭐 하고 아, 계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복학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사회에 나온 모습과 예. 굉장히 그만큼 LG 우승이 그렇습니다. 이제 오래됐고요. 그리고 뭐한 2년 있다 사회를 나왔습니다만, 97년도, 98년도는 한국 시리즈를 갔었어요. 하지만 아, 하지만 졌죠. 결과는 현대 유니콘스한테 졌는데, 그 당시에 현대 유니콘스와 LG 트윈스의 한국 시리즈는 제가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예? 2019년까지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죠. 사실 저는 LG 트윈스가 우승하는 거를 기억이 날 때는 본 적이 없습니다. 94년 우승 때전 유치원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30대니까 얼마나 그렇죠. 시간이 많이 흘렀는지 알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 되게 전설 같은 얘기들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전설을 취재를 하기 위해서 사실 한달 전에 LG 쪽에 저희가 이제 취재 의뢰를 했습니다. 1995년에 전 돌아가신 저 구본무 전 구단주께서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참관하러 가셨다가 술을 샀었어요. 그래서 이제 94년에 우승을 했으니까 95년에 이제 시즌을 앞두고 자 우리 우승하고 이렇게 큰 독에 든술 있죠. 일본 소주인데 이거 먹자. 이거 나눠서 마시고. 축하주로 나눠서 먹자 해서 이제 갖다 놨었죠. 이제 2000 챔피언스필드 거기에 이제 놔뒀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만들기 전이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거기에 술이 있습니다. 있고 근데 이제 그러고 또한 4년이 지난 다음에 1998년도에 그러니까 4년 동안 우승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구보모 회장님께서 이거 뭐좀 동기부여가 조금 부족한 것인가? 그럼 동기부여를 내가 한번 해주겠다. 어떻게? 미국 출장을 가셔서 롤렉스 시계를 사서 엄청난 그 명품시계죠. 당시에 그냥 근데 그때 보도도 8천만 원짜리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롤렉스 굉장히 비싼 시계입니다마는 롤렉스 중에서도 8천만 원이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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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거의 예, 최상급 뭐 라인에 보통 이렇게 속하는. 시계 안에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게 이제 박혔다는 이야기죠. 예, 뭐 금장은 기본이고. 예. 근데 그걸 한국 시리즈 MVP. 이 한국 시리즈 MVP 무조건 우승팀에 나오잖아요. 한국 시리즈 우승 MVP한테 내가 주겠다. 그걸 이제 맡겨놨는데, 지금 이제 술하고
시계가 어떻게 됐냐면 네. 아, 술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네.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술 도구를 위에 이렇게 싸고 있는 종이가 이제 누렇게 바래고 안에 술이 거의 안 남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증발이 돼요. 전 실제로 증발. 본 적이 없는데 예, 예. 그 술을 지금 이천에 가면 누구나 예, 볼 수 있나요? 누구나 볼 수 있지 않고 이제 창고 같은 데 아, 넣어뒀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사진 의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네. 네. 어, 술이 안에 남아 있지 않다. 아. 거의 술이 남아 있지 않다. 아마도 이제 위스키 같은 경우는 좀 밀봉을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소주다 보니까 좀 덜 하나 봐요. 여튼 술이 뭐 얼마 남지 않았다. 다 증발해 버렸고. 그럼 시계는 어디 있느냐? LG 잠실구장에 네. 이규홍 사장님 사무실에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 안에 있다고 합니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럼 직원들도 지금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럽니다. 그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한 건가요? 올해라도 만약에 LG가 우승을 하면? 지금 이제 구강호 회장님이 네. 그 아드님 되시잖아요. 네. 장남 되시잖아요. 이제 새 구단주신데 그것도 아버님의 유지잖아요. 네.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한국시리즈 우승을 하게 되면 롤렉스 시계를 받게 되겠는데 근데 문제는 과연 그 금고의 문이 언제 열리느냐 이거죠. 과연 언제 열릴 것인가. 네, 25년. 네, 이런 그 전설 같은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LG가 사실 모기업이 빵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크죠. 우승만 해라. 우승만 하면은 정말 화끈한 뭐 보상과 포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인데도 불구하고 우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어떤 일이 있었고 좀 왜 도대체 왜 우승을 그동안 못했었 는지 아,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LG의 이제 우승 도전기도 참 눈물겹죠. 네. 진필중 박명한 대표적인 먹튀 FA 선수들이었는데요. 네. 선수들 좀 저쪽에서 좀 잘한다 그럼 데려왔는데 문제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있는 선수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좀 안 됐던 부분도 좀 있었고요. 좀 투수 FA를 데려오면 망한다는 이야기가 거의 좀 LG 때문에 홍현우 선수 같은 네. 경우도 와서도 뭐 타자 FA도 잘 통하지도 않았었죠. 감독님들 많이 왔다 갔다 하셨죠. 네. 그 뭐 천보승 감독, 이강은, 김승근, 이광환, 이순철, 양승호 대행, 김재박, 뭐 박종훈, 김기태, 조계현, 양삼훈, 유중일 쫙 있는데 네. 5할 승률 이상 기록하신 분은 이제 천보승 네. 감독. 그리고 이제 김승근 감독이 2002년에 한국시리즈 가셨죠. 가고 난 다음에 의태단 이제 그 당시 이제 의태 사장님하고 알력 때문에 물러나서 팬들이 굉장히 또 이제 화가 나서 네. 열이 받았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 김재박 감독님이 조금 저는 좀 생각이 나요. 그렇죠. 현대 유니콘스 그 현대 왕조를 이끌었던 감독이었는데 김재박 감독도 네. 결과적으로는 LG에 와서 근데 LG에 갈 때 그때 현대가 엄청 이제 안 좋았던 거예요. 그쵸. 이제 뭐 오늘 내일 한다. 네. 현대가 넘어간다 만다. 재정적으로 네,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그래서 김재박 감독님이 LG 감독으로 가시면서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야, 우리만 놓고 혼자 가버리시는 거냐? 근데 뭐 몇몇 그 코치분들도 같이 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김재박 감독은 진짜 최고였어요. 최고였죠. 그때 야, 이제 김재박이 온다. 이제 LG도 뭐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김재박마저도 안 되더라. 아. LG 오니까 김재박마저도 안 되더라. 네. 뭐 유중희 감독님은 이제 1년 전도 쉬시고 오셨지만은 네. 근데 유중희 감독 역시 삼성에 있을 때 그 통합 4연패, 5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 네. 뭐 그런 것도 가지고 계신 분인데. 2002년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그때 김성근 감독이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네. 이끌었었지만 네. 네. 마지막 경기에서 그 삼성의 그렇죠. 홈런포에 지면서 이승엽 지금 이제 KB 홍보대사시죠? 네. 이승엽 홍보대사님이 또 그 당시 이제 동점 홈런을, 동점 3런을 또 터뜨리고 네. 또 마영 네. 바로 그냥 뒤집는 결승포를 터뜨려서 그때 이제 홈런을 맞았던 그 선수가 이제 야생마 이상훈, 그죠? 네. 야생마 이상훈 안 쓸 수 없었고 그 당시에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네. 근데 뭐 김승엽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때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이제 SK로 가시잖아요. 네. 가서 이제 새롭게 또 왕조를 여시기도 했죠. 네. 근데 2002년 이후로는 거의 이제 김재박 감독, 뭐 박종훈 감독 지나면서 암흑기라고 거칠게 부를 수 있을 만큼 LG가 정말 좀 약체로 전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 근접했던 게 그 김기태 감독이 그쵸? 이끌었던 네, 네. 13년 네, 네, 정규 네. 시즌을 2위로 마쳤었는데 네. 뭐 그때도 한국 시즌 못 갔어요. 네. 한국 시즌 못 갔고 도대체 LG가 왜 안 되는 것인가? 두산은 되는데 LG는 왜 안 되지? 사실은 두산보다 LG가 그 모기업의
이 규모라든지 이런 건 더 네. 크잖아요. 크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두산 팬들께서 뭔 헛소리냐 그렇게 말씀하실 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답글에 거의 헛소리가 달립니다. 달리는데 네. 과연 이제 팬심이 달리느냐? 팬심이 달리는 그런 팀도 아니잖아요. LG가. 그럼요. 인기 팀이죠. 그렇죠. 네. 유일하게 홈런 왕 그리고 시즌 MVP가 없는 팀입니다. 아직 한 번도. 예. 네. 유일하게 없는 팀이 바로 LG 트윈스인데요. 물론 뭐 가운데 이제 지금 신생 팀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예. 선수들 역량이 약하다. 그리고 구단 스텝의 뭐 뒷받침이 조금 시스템이 부족하다. 또는 저 성장을 시킬 수 없는 그죠? 스카우트 파트가 안 되고 육성 시스템이 약하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것 외에 LG의 선수들은 뭔가 좀 모래알 이미지다. 그죠? 부잣집 도련님. 좀 깍쟁이 스타일. 뭐 그죠? 강남 느낌이 있다고들 이야기하는. 강남. 왜 왜일까요? 아니, 두산은 뭐 강북입니까 그럼? 무슨 두산은 강북이냐고. 같이 이제 강남을 네. 홍구장. 근데 두산은 이상해 허슬도. 네. 네. 두산은 허슬도 뭔가 막 끈끈하고 와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있는데 LG는 와 아니 약간 와 요런 느낌. 좀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렇죠. LG가 네. 그럼 좀 안타까운데. 근데 참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LG가 지금까지 뭐 홈런왕이나 MVP 배출을 못했지만 사실 선수들의 역량이 부족했다는 거에는 공감을 못하는 게 LG에 있다가 뭐 팀을 옮겨서 대표적으로 박병호 선수처럼 이렇게 되게 성공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 말하면 마음 아파. 그럼 네. 그 말하면 또 LG분들 마음 아프고 LG팬들 진짜 우락부락 터집니다. 네. 네. 그만큼 선수들 탈 LG, 네, 탈 LG 과학인가 문제가 있다거나 뭐 스카우트를 못한다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좀 뭔가 심리적인 전체적인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이제 우승 오래 못하다 보니 성적에 대한 압박이 이제 팀 전체적으로 심하고 또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많으니까 또 선수들은 그거에 나름 이제 좀 부담을 느낀다고 하면 사실 좀 팬들한테는 신뢰되는 표현일 수는 있지만 LG가 과연 왜 안 될까? LG가 가지고 있는 LG 트윈스 선수들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그 스탠다드가 뭔가? 기준이 뭔가인 거예요. 잘하는 기준이 뭔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그 목표치가 뭔가인 거예요. 가을 야구만 하면 아 우리 할 거 다 했구나. 마음을 놔버리는. 자 진출만 하면 아 우리 정말 다 했구나.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삼성이 이제 정말 뭐 왕조가 됐지 않습니까? 네. 예, 선동열 감독 계실 때 이제 쭉 올라와서 2010년도에 정말 2010년대 초반은 정말 최고의 팀으로 또 자리매김을 했거든요. 류승일 감독이 있었는데. 네. 그 삼성이 1990년대 초, 중, 후반까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다 해봤어요. 심정수 데려왔죠. 엄청 돈 써서 심정수 데려왔죠. 우리가 다 잘하는데 왜 야구만 안 되는가? 네. 근데 그래서 뭐 밑바닥부터 다지기 시작을 했죠.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바닥을 다지니까 어느 순간인가 올라서는 그 단계가 다진 바닥에서 서 보니까 이제 이만큼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LG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LG 프론트도 그 생각 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유진희 감독께서도 그걸 다 지켜보신 분이잖아요. 팀이 어떻게 강해지고 팀이 어떻게 성과를 내고 팀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따먹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준비를 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계속 걸리면 아시다시피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25년이면 내일 모레부터 30년인데 빨리 한번 뭔가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올 시즌은 사실 그래서 저는 LG한테 굉장히 큰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즌이라고 봤거든요. 네. 아마 지금 6월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6월이 일단 뭐 저 롯데가 한번 또 보약을 줬잖아요. 기사회생 한번 했습니다. 아주 안 좋았어요. 그냥 LG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롯데가 이겨라 이러고 그냥 승리를 입을 그냥 벌려서 그냥 확 집어넣어줬죠. 일단 한숨 돌렸는데 네. 과연 LG의 올 시즌 최종 성적은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 켈리 좋고 또 윌슨 좋고 네. 근데 차우찬 안 좋고 차우찬 좋다가 너무 안 좋고 네. 방망이 계속 안 좋고 네. 김현수 찬세야 안 좋고 조셉 허리 안 좋고 안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유강남 성관 안 좋고 네. 걱정이 좀 많습니다. 방망이 조금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싶어요. 사실 저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뭐 조셉 선수 그냥 보내고 더 강한 좀 외국인 타자 누구 하나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한테 잘 말해가지고 뭐 이런 말하면 무슨 소리야 하시겠지만
아 로사리오 얘기했어요. 로사리오 같은 선수가 날씨면 얼마나 네.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좀 해봅니다. 네, 네, 과연 LG가 지금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하나는 안 주겠지만. 네, 지켜보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LG 이야기 여기까지 하죠. 네. 네.